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 스페셜 사양입니다. 중신형이라고 하죠. 앞에 전조등에 S라인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3년형이고요. 주행거리 19만 km. 조수석 앞에 뒤에 문 단순 교환 두 군데 있는 올 양호 차량이에요. 프리미엄 스페셜 사양답게 상당히 좋은 스펙과 옵션을 자랑합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840만원. 보시다시피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상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촬영을 나오면서 시운전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차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상 증세가 있다면 촬영을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3년형의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 스페셜이에요. 사실상 제네시스 330에서 거의 풀 사양의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흔치 않은 뭐 차선 이탈 방지부터 해서, 그리고 뭐 열선 통풍 시트나 이런 자잘한 옵션들, 내장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내장도 브라운 계열의 가죽 대시보드로 해서 포인트 마감을 줬고요. 썬루프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행거리는 19만 600km 정도? 그래서 주행거리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운전을 나왔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운전을 안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아주 물건입니다. 물건. 상당히 날카로운 방지턱을 넘어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고속 속도를 내고, 오예, 하부 상태 일단 양호하고 요철 이렇게 넘어도 하부에서 들리는 어떤 부싱 소음이나 쇼바 하체 소음 전혀 들리지 않고, 핸들 감도도 아주 좋아요. 이 연식의 차량들 보면 웜기어나 여러 가지 이제 운전 성능에 저하를 주는 이상들이 많이 생길 때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많지만 예방정비나 이전에 이제 수리 내용이 아주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차 상태 기가 막힙니다. 자,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엔진 소리 좋고 미션 충격 없고 3000cc가 넘어가는 배기량답게 밟는 대로 쭉쭉쭉 밀고 나가주는 이런 느낌 너무 좋네요. 좋았어. 야, 좋았어. 촬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조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등은 HID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도 눈에 보이고, 안타깝지만 야, 이 제네시스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로고 이거 까져 있죠. 자, 그리고 라이트 상단에 약간의 백화 현상은 껴 있지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양쪽 해산 한 10만원 정도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휠 상태 양호하죠. 뭐 요런 흠집들은 살짝 있지만 전반적인 휠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 타이어, 와우, 타이어 60%. 타이어 상태 언뜻 봐도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 밀러 파손 흔적이나 깨진 흔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썬팅도 상당히 좀 진하게 되어 있네요. 전반적인 측면부 양호. 운전석 뒤에 휠입니다.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타이어, 와우, 70%. 와, 타이어 상태 합격. 너무너무 좋아. 자, 후면부도 확인해 볼게요. 후면부도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아주 깔끔하고 파손의 흔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아주 관리 잘 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테일 램프도 상태 양호하고, 자, 트렁크 열고, 와우, 트렁크에도 이렇게 스크린 매트를 깔아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먼지가 끼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조수석 측면부 확인하겠습니다.
은색이라 색깔 덕도 보지만 전체적인 상태가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 곳곳에 약간의 흠집들이 있는 정도지만 전반적인 느낌 아주 준수하다. 타이어 반대쪽과 동일 70% 요런데 요런데 약간의 흠집들이 보이시죠? 리터치 흔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이 연식에 주행량이 많은 차량인데도 외관 관리 아주 좋습니다. 조수석 프론트 휠입니다. 상태 아주 깔끔하죠? 자, 앞타이어 60% 오우, 타이어값은 굳었습니다. 자, 내부 살펴볼게요. 자, 메모리 시트 그리고 뒷유리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 가운데 브라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그리고 시트 컨디션 쭉.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 아주 양호하고요. 시운전을 해봤지만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19만 660km,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방 센서 그리고 에코 버튼, 차선 이탈 방지, VDC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오토홀드, 전자 파킹. 핸들 커버는 이렇게 대놓으셨는데 아마도 이제 사용감이 많이 생기고 흠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 당시의 차들 보면 항상 고질병이죠. 변색이 있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는 톤으로 핸들 커버 대놓으셨고, 자, 오디오 관련 버튼, 블루투스 그리고 에어백 혼 보이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 그리고 트립 컴퓨터 디스플레이, 리셋 버튼 보이고요. ECM 하이패스 일체형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됐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SD카드를 빼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에어컨 공조기 보이고요. 오디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스포츠 모드, 센서 온오프, 그리고 DIS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이 DIS 하나로 조작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천정, 천정 상태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틸팅만 해놨어요. 닫고 선루프도 작동 아주 잘 되네요. 파워풀하게.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죠. 자, 2열 도어트림 확인하고 계십니다. 디자인은 동일하죠. 그리고 윈도우 버튼 오토네요. 자, 뒷시트 확인하겠습니다. 뒷시트 같은 경우에는 결코 사용감이 운전석 앞시트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세차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체적인 느낌 상태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깔끔한 상태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BH330 어떠셨나요? 제가 판단하기에 주행거리를 무색하게 하는 운전 성능을 보여줬고, 옵션 사양에 따른 풍부한 실질적인 옵션,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옵션들이 집약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840만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